자꾸 테이블이 휘거든요? 여기 자꾸 휘었는데. 무거워서 그래, 무거워서. 아니에요, 여기가 원래 약간 지금 경사가 져 있어. 기다려봐. 경사가 져 있다니까. 인스틱. 아니, 여기가 기본적으로 경사가 져 있다니까? 진짜로. 봐봐. 봐봐. 경사가 져 있다고. 오빠, 퍼스널 컬러가 뭐라고? 응? 퍼스널 컬러 뭐라고? 나 여름 핫톤. 그게 무슨 톤이지? 응? 그게 무슨 톤이지? 이거는 그 여러분이 정말 잘못 알고 있는 게 톤이라는 거는 그 컬러를 의미하는 게 아니야. 그 마케팅 용어 중에 톤 앤 매너라는 게 있단 말이야. 그 톤이 컬러 톤만 얘기하는 게 아니야. 애티튜드?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어떤 브랜드가 가지고 있는. 그래서 오빠는 뭐지? 나? 나 여름 핫톤. 웜톤 안 돼. 웜 안 되지. 웜은. 응. 웜은 너무, 너무 밋밋해. 그러니까 이게 웜이라면 이게 핫폰인 거지. 색깔로 따지면 이게 웜이고 이게 핫이고. 오빠 이런 게 어떻게 타에 있어? 타에 있을 수 없지. 이런 게 어떻게 타에 있지? 아 이런 게? 이런 거 항상 타에 있지. 굉장한 사람이네. 역시 제이인가? 이거는 경사계는 라이터로 이렇게 싸면 돼. 오, 다시. 오! 오, 병맥 어떻게 먹나 했는데? 굉장하네. 없이 오차. 그래서. 그래가지고. 제육볶음을 하시겠다고요? 제육볶음 전문점. 원래도 좋아하시잖아요, 그쵸? 그치. 점심 메뉴로 거의 단골 메뉴 아닌가요? 아이, 그치, 그치. 제육 없으면 점심 못 먹지. 제육이랑 또 돈가스. 근데 돈가스는 그게 집에서 튀길라, 그 아, 가게에서 조금, 튀길라 그러면은. 조금 아, 막 그래? 튀김기도 있어야 되지. 막 기름 다 튀지. 그거 막. 막 그 마감하려면 매일같이 막 기름 막 그 기름 다 갈아야 되지. 기름 버려야 되지. 안 돼 안 돼. 그거 못해 못해. 힘들어 힘들어. 최고의 메뉴는 제육이다. 어 제육이지. 어느 나라에서요? 그 스페인에서. 스페인에서. 어, 스페인에서 제육볶음? 미쳤지. 미쳤지. 내가 볼 때는 제육볶음이랑 김치찌개면은 바로 그냥 한식당 바로 그냥 바로 열 수 있어. 비행기 타고 날라오지. 난리 났지. 그거 먹으려고. 난리 났지. 밥
일단 제가 한번 먹어봐야겠는데요. 그래, 제육볶음, 김치찌개, 뭐 미쳤지. 그냥 약간 끝났지. 그래요? 어, 끝났지. 왜냐면 그리고 재료도 겹쳐요. 또 뭐 제육볶음도 제육볶음 하나, 김치 제육 하나, 그다음에 네. 김치찌개 어차피 그거 그 제육에 들어가는 그 앞다리살 똑같이 들어가거든. 김치찌개. 그리고 고춧가루 들어가고 김치 들어가고 그냥 끝났지. 너무 맛있겠는데? 그리고 김치도 막 그냥 그 현지에서 막 루꼴라로 담아버려. 윙글. 아, 배추가 나오나? 스페인에서? 배추 나오나? 아, 나올 수 있지. 그치, 피클도 토마토로 담아버려? 와, 미쳤지. 김치찌개 끓이는데 만약에 토마토 넣어서 끓이지? 그럼 바로 현지 입맛. 아니 그게 진짜 시원한 맛이 난다니까? 그러니까 그 약간 식림치 없을 때 있잖아. 토마토 넣잖아? 미쳤지. 토마토. 그러면은 그냥 묵은지 그냥 김치찌개 바로 되는 거야. 맞아. 아니 해봤어? 해보고 하는 말. 나 해봐서 아니, 하는 얘기야. 아니 안 해봤는데 그냥 대충 나는 대충 알아. 그래? 뭐 이런 거 넣으면은 어떤 맛이 날지를 대충 아 그래? 다 알지. 왜 모르겠어 내가. 그 왜 안 해? 어? 지금 뭐 하세요? 파티를 즐기고 계시는가요? 좋아. 이 묵으면 또 어쩌죠? 네? 다시 한번 해주실래요? 학교송이 쌩쌩쌩. 선생님이 우리 바로 읽겠습니다. 여기 이런 거 이런 거 이렇게 바다에 이렇게 버리시면 안 돼요. 저 뭔 일이야 저게? 이 쓰레기 진짜 미친 인간들이야. 진짜로 아 뜨거. 아니 무슨 그 물에 막 휴지 뭐 거의 뭐 그거보다 더 심해. 진짜 워터파크보다 더 심하다니까. 막 담배 떠 있어. 담뱃값. 그래도 한바탕 치우고 간 착한 사람들이 있었어. 맞아. 그래서 나도 물 속에 있는 거 다 건져 올렸어. 또 주웠어? 어? 또 주웠어? 폭주! 이건 진짜 그냥 집어 던진 거라니까? 여기도 쓰레기 있어. 인구 해변에 말보라도 씨. 쓰레기를 보면 멈출 수가 없대요. 휴지랑 폭죽 껍데기.
거라고? 뭐가 고등어인데? 이거. 그 꽁치는 안 되고? 꽁치? 꽁치는 되려면 식단 해야 돼. 이리 와!